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제 유튜브 멤버십 가입과 구독, 좋아요,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. 오늘 소개할 식물은요. 야생화인 엑사쿰, 독일 제비꽃, 페르시안 바이올렛 등으로 불리운다고 합니다. 꽃말은 애수이고요. 꽃도 예쁘지만 향도 너무 좋아서 처음에는 두 송이 핀 보라색 꽃을 데려왔고요. 꽃 색감은 보라색, 흰색, 분홍색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 가지씩 보라색이 너무 잘 자라서 그 다음에 흰색 사고 그 다음에는 분홍색을 데려왔어요. 그래서 키우는 방법을 좀 알아봤습니다. 키우는 장소는 여름 직광을 받으면 잎이 탈 수가 있으므로 간접빛 장소에서 키우면 좋다고 해요. 거실 창가 난간에서 키우고요. 물주기는 겉흙이 마르면 듬뿍 주라고 하는데요. 저는 화분을 들어봐서 가볍고 잎들이 약간 처지는 듯 할 때마다 듬뿍 줬습니다. 그랬더니 꽃이 다 만개하도록 잘 펴줬고요. 꽃도 정말 오래가고 좋더라고요. 개화기는 4월부터 10월이면서 시든 꽃은 바로바로 제거해줘야 꽃눈이 형성이 된대요. 잘 자라는 적정 온도는 16에서 30도이고요. 겨울 월동 온도는 8에서 10도 정도를 유지해주면 좋다고 합니다. 겨울 월동 전에 가지치기 해주면 좋고요. 16도 이상을 유지해줘야 좋대요. 그리고 개화 기간 동안은 2주에 한 번 정도씩 비료를 주면 좋고요. 번식 방법은 씨앗 발화하고 삽목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. 분갈이 흙은 배수가 잘 되는 흙 배합을 해줘야 좋은데요. 상토와 피트모스, 펄라이트 등을 섞어서 분갈이 해주면 좋다고 해요. 저는 조금 더 있다가 분갈이 좀 해주려고 합니다. 꽃들이 만개하였다가 꽃이 다 졌는데요. 이번 장마에 이틀 동안 비를 맞췄더니 이렇게 잎들이 좀 비실비실해요. 목마른 것도 아닌데요. 약간 과습인 듯 하긴 한데요. 잘 견뎠으면 좋겠고요. 분홍색은 과습으로 시들시들 하더니 그냥 갔어요. 제가 실수한 거는 장맛비를 안 맞춰줬어야 되는데 그 먼저는 비 한번 맞췄는데 괜찮길래 이번에는 이틀 동안 비를 맞췄더니 제 실수네요. 꽃이 다 지고 나니까 새로운 꽃이 정말 안 펴요. 그래서 바로바로 제거해주면은 꽃이 핀다고 해서 이렇게 실험삼아 한번 한쪽 면은 꽃대를 제거해줬습니다. 한쪽 면은 씨앗이 잘 여무르면 한번 씨앗바라도 좀 내년 봄에 해보려고 하는데요. 씨앗바라는 좀 쉽지 않다고 하네요. 삽목은 좀 잘 된다고 합니다. 여름을 잘 견뎌줘서 가을에도 꽃 좀 봤으면 좋겠네요.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.